예, A, B 부분 설명드려갈게요. A 부분은 그냥 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 부분이 후렴 부분이에요. A 부분에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예,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강좌를 보시면 이런 패턴이 나오죠. 코드를 잡으시고 일단 전체 스트로크와 그 다음에 오른손 뮤트 브릿지 쪽에서 새들 바로 앞쪽에서 줄을 이렇게 막으시고 근음을 치는 오른손 뮤트가 나와요. 이때 오른손 뮤트가 들어간 타이밍이 강약약 강약약 강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그다음에 한 마디 두 코드가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코드가 반박 먼저 당김으로 나와요. 예, 그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째에서 아무 말 어떤 리듬 섹션을 좀 지켜주세요. 예, 멜로디 라인이 좀 튀게 두번 쳐주시고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B7이 또 당김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B부분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B부분도 어떤 특정한 한마디 리듬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멜로디에 이렇게 묻어서 가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